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그 현장 방문과 토론을 통하여 전문성을 감모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전략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알림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의 공약 목표는 운전 정보의 정확성, 신속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운전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 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그 115개 뒤에 설치 대상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2월부터 6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7월달에 지금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는데 일상감사가 끝나면 바로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완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애양 청년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공약의 목표는 젊은 지역 청년들의 주축으로 지역 발전 활동을 통한 국민 파악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 내용으로는 애양 청년의 활성화 사업,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 도모 및 봉사 활동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현황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은 총 9개 사항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 분야 6개, 교육 분야 1건, 보건복지 분야 2건입니다. 시기별로는 임기 내가 7건, 임기 후가 2건, 추진 사항별로 보면 완료가 3건, 정상 추진이 6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나물 축제단 이전입니다. 총 사업비 5억 4천만으로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자리입니다. 축제장 변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 시작할 때는 영양로 국계천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곧 2010년까지 개최를 하다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홍천 앞마당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공설 운영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3개 섹터로 분리를 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홍천하고 국계천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주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고 지역 경제하고 이어질 수 있도록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그 역대 최대 관광객을 달성하였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축제장 접근성을 높였다 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국회천 안전 문제와 그 학교 주차장 사용에 따른 민원 발생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